오늘 드디어 9월 28일입니다. 9월 28일. 지금 8시 좀 넘었는데요. 하늘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. 오늘 대한목체 자투리 3차 정리, 안정하면 됐죠? 역시나 앞으로는 저는 원자재 우두설레 많은 나무 자투리를 경매해서 공방이나 취미나시는 분들에서 많이 조급할 겁니다. 혹시나 또 앞으로 만약에 뭐 나무가 있는데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같이 경매해도 됩니다. 꼭 대한목재 물건만 안 해도 됩니다. 외주업체도 하고 싶은 수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. 네, 서로 같이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 물건을 갖고 있는데 좀 같이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한 분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하세요. 그럼 뭐 같이 경매해서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9시 좀 넘었는데 차 무장이 많이 왔습니다. 대한목재 촬영 좀 할까요? 여기는 원자재 5번 전시장 한입코너. 여기는 1번, 2번, 3번, 4번 다 대한목재 전시장입니다. 전시장이고 1번에서 4번까지 우리가 제품을 5개월 이상 한 제품은 5번 할인코너 나오는 겁니다. 그렇고요. 9시 안 됐죠? 지금 9시 안 됐죠? 너희들은 내가 정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미리 보세요. 미리 다 봐놓으세요. 저기는 올라가고 빙과를 많이 해봤습니다. 고빙과는 나무에 대해서 고빙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격을 30불 이상 이상합니다. 30불 이상일 때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우리 경매자고요. 여기도 지금 여기도 오늘 경매장입니다. 경매장이고요. 경매장에 오셔서 오늘 보시면 오늘 제가 또 얘기했죠. 외부에서 나무를 좀 사투리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서 경매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같이 해드리겠습니다. 그 대신은 무조건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?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어디서 오셨어요? 많이 오셨네요. 지금 대전에서. 대전에요. 아, 9시도 안 됐는데 하도 이렇게 많이 오셨네. 대한목재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토론 좀 하고 하지 뭐예요. 우리 얘가 뭐 경매 끝나면 추첨해서 뭐 할인권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거 다 고르는 거 다 의미 없어요. 여기 협조 대사만 저 뽑아 막 가져갈 수 있어. 안 오는 사람 못 가나요. 이쪽 좀 드세요. 이쪽 땡이 드세요. 드시고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아니 저쪽으로 가요. 저쪽 땡이 아니세요. 그리고 오늘 경매를 있잖아요. 전번에 경매를 해보니 제가 어제까지 해도 안 좋은 소리 안 들었어요. 너무 싸게 받아서 아니 여기 200만원, 50만원, 이 가게에 남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오늘 내일 되면 전화하지 마세요. 내일 전화 받고.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 꼭 부탁합니다.